오늘의 리뷰는 아 드디어 리뷰합니다. 더 합체 하간의 웍스의 그 이름 단쿠가 합체 시 본체 사이즈만 30cm에 캐논까지 하면은 40cm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단쿠가. 그래서 그런지 패키지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좀 많이 커서 좀 놀랐는데요. 좀 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발매는 2023년 5월 달에 했고 금액은 행가로 58,000원입니다. 그만큼 이게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패키지만으로도 상당한 무게감을 자랑을 하고요. 그리고 박스가 굉장히 크다 그랬잖아요. 일단은 30cm 자를 갖다 대보면요. 턱없이 부족하네. 대충 이쯤에서 이렇게니까 사이즈가 약 53cm 정도. 가로가 53cm 정도. 세로가 한 41cm 정도. 패키지가. 그리고 두께도 또 한두께 하거든요. 두께가 약 22cm 가량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패키지. 일단 박스 아트 일러스트는 오바리마사미 씨의 특제 일러스트입니다. 아주 그냥 또 멋들어진 그런 모습의 단쿠가 볼 수 있었고요. 단쿠가의 이름은 은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은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또 제가 비치네요 살짝. 그리고 이제 윗부분은 아까 잠깐 봤지만 여기 휴머노이드 상태의 요 수정기대 메카들과 합체시의 단쿠가. 그리고 반대쪽에는 여기는 바닥면이죠. 여기는 비스트 모드의 이제 수정기대 메카들과 단공놈을 들고 있는 단쿠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면에는 특유의 그 엠블럼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뒷면에 이제 요 제품의 다양한 이제 부속품이나 기믹들에 대한 설명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 메카들 나와 있고 철권 격투할 때 격투 가능하다, 단공포 가능하다, 전용 디스플레이 베이스 들어간다, 합체 시에 이제 어그레시브 이런 실루엣 변화도 줄 수 있다, 발매 전에 봤었던 그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슬리브에요. 슬리브 잘 보면은 지금 이 띠가 둘러져 있잖아요. 이 띠를 빼고요. 패키지는 요렇게 옆면으로 슬라이드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내부는 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짜잔! 오와! 오, 오. 아주 큼지막하게 단쿠가! 위에도 영문으로 단쿠가! 합체시 커맨드 같네요. D-A-N-C-O-U-G-A! 단쿠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올 블랙 컬러의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패키지는 살짝 열어봤고요. 꺼내봤죠 살짝. 참고로 요거 딱 옆면을 열었을 때 스티로폼에 딱 손가락이 낄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당기시면 됩니다. 자 패키지 자체는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이 스티로폼, 위에가 블리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매뉴얼이 올라가 있는 형태예요. 매뉴얼은 익히 알고 있던 그런 느낌이네요. 일단은 윗부분의 블리스터는 전용 베이스, 그리고 이제 비행 부스터, 그리고 어그레시브 비스트 어택 이펙트, 요게 초회안정이죠? 요 파란 색깔 클리어의 요 이펙트가. 그 외에는 단공포라든가 베이스에 사용하는 부속품들이 추가로 되어 있고요. 아랫면이 이 스티로폼으로 된 부분이 진짜죠? 자 이렇게 한번 슥 하고 들어보면은 일단은 눌리지 말라고 블리스터가 하나가 더 추가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뭔가 감성 충만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네요. 일단 이글 파이터는 전용 블리스터가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랜드 라이거, 랜드 쿠거, 그리고 빅모스 전부 다 기본적으로 휴머노이드 상태에서 다 들어가 있고 위에 이제 다이건용 파츠들 추가적인 자체 무장들이죠. 뭔가 다이건용 파츠들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이 왼쪽에 단공검. 여기에는 전지가동선도 같이 들어있네요. 네. 자 그럼 내용물 전부 다 꺼내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구성품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단공검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빔런처, 뭐 비행용 부스터의 베이스 사이즈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 커요.
일단 부속품을 하나하나 좀 완성해 가면서 보는 걸로 할게요. 사이즈도 크고 개수도 많다 보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베이스 먼저 완성을 해 놓을게요. 자, 먼저 전용 디스플레이 베이스. 베이스에는 수전기대 엠블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되게 커요. 베이스 자체도 되게 커요. 그래서 여기에 뭐 어떤 게 있느냐, 일단은 여기 베이스에 이렇게 다이건의 DG고요. 이쪽은 단공검의 DS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지대, 전용 지지대들을 이렇게 세워서 각각의 무장들을 여기다 거치할 수도 있고, 이제 단쿠가는 정중앙에 서야 되니까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위아래로 이글 파이터 전용 베이스가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츠 두 개를 떼어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조립을 해주면 이제 이글 파이터 전용 베이스의 완성! 이 베이스에는 이글 파이터의 부속품들 있죠? 요 빔 건부터에서 요렇게 이제 교체용 손들까지도 다 이렇게 수납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글 파이터의 작은 부속품들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베이스 연결 방식은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따가 한번 올려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부속품을 올려뒀듯이 이 단쿠가용 베이스에도 남는 부속품들을 올려놓을 수가 있으니까 이따가 또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이글 파이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이글 파이터의 구성은 아까 잠깐 베이스에서 언급했듯이 이렇게 교체용 손들과 빔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베이스까지 포함되어 있죠. 무엇보다 이 교체용 손이, 이번 이글 파이터는 무려 무장손이 포함됐습니다. 와,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다른 단쿠가들에서 무장손은 제대로 못 본 것 같았는데 무려 무장손이 이글 파이터에 포함됐고요. 편손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먹손, 무장손, 편손 해가지고 총 3종의 손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빔건도 디테일이 꽤나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사이즈가 커지니까 디테일도 많이 보이고 교체용 손에다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글 파이터 본체 처음에 박스에 들어가 있을 땐 딱 이 모습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등 부분, 여기가 단쿠가 얼굴인데 등 부분을 이렇게 펴주고 머리를 감싸던 해치를 뒤로 넘긴 다음에 날개를 위로 쫙 편 다음에 날개도 쫙 펴주고 이렇게 위로 감싸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 사이에 있는 이글 파이터의 머리 부분이죠. 여기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은 휴머노이드의 완성! 이 상태만으로도 상당한 프로포션입니다. 다리도 길쭉길쭉하고 머리 디테일도 이목구비 다 제대로 되어 있고 팔도 적당한 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뒷모습도 크게 이상한 거 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이글 파이터가 정말 잘 나왔다 싶어요. 거기다가 사이즈가 커지는 만큼 이글 파이터에도 합금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다리 부분부터 무릎 관절 있죠? 이 중간에 보이는 프레임까지 여기까지 다 기본적으로 합금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에도 드러나 있는 부분이지만 합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확실히 얼굴 부분도 제대로 다 도색이 되어 있어요. 눈도 다 제대로 잘 되어 있기도 하고 입모양도 있고 이게 돼? 이글 파이터에서 볼 수 있었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몸통이랄 것도 없고 사실상 콕피트죠. 안쪽에 보면은 파일럿이 탑승하는 시트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디테일이 아주 좋고요. 클리어 레드로 내부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괜찮더라고요. 그대로 내려가면은 이따가 비스트 모드일 때 이글 파이터의 머리 부분이죠. 이 부분도 눈 부분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이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팔 부분, 어깨 위에 부분도 제대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앞부분에 빨간색 포인트라든가 어깨에 쓰인 합금이라든가 그리고 팔꿈치 관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요. 손목도 꺾이는 기 때문에 손목 관절도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기본은 주먹손이다. 그리고 다리 부분, 메탈릭 실버 컬러가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그 밑으로 검은색에 아주 그냥 튼실해 보이는, 이글 파이터 중에는 튼실해 보이는 그런 다리라든가 발등 부분도 깔끔하게 빨간 색깔 도색이 잘 들어가 있고요. 발바닥 디테일도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글파이터의 백팩, 날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은색 색깔이라든가 빨간 색깔 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겉부분에도 디테일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꽤나 볼만한, 이따가 단쿠가로 합체할 때도 꽤나 볼만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아래에는 단쿠가 얼굴이 아주 듬직해 보이는 얼굴이 들어가 있네요. 휴머노이드 상태에서 가동도 체크해 봅시다. 목관절이 있어요. 고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선 처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살짝 옆을 바라보는 이런 느낌의 포즈도 취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야, 이 머리가 돌아간다고? 이글 파이터가? 신기한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고요. 어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중간 부분이 또 가동을 해줘요. 그리고 바깥 부분 또한 가동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움직여줄 수 있고 팔 자체도 옆으로 쭉 뻗어주고 오히려 뒤로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크게 가동을 하는 어깨를 가지고 있고요. 팔뚝 회전 또한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팔꿈치 관절, 약 90도 정도 가동을 하는 팔꿈치 관절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손목이 가동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물론 이글 파이터의 구조상 허리 가동은 안 됩니다. 애초에 허리 부분까지가 콕피트이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들죠. 대신에 다리가 고관절이 볼관절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움직이는데 그러면은 이 위에 덕트 때문에 이 디테일 때문에 다리가 옆으로 안 벌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오히려 가동이 됩니다. 이 덕트 부분이 가동을 해서 다리를 옆으로 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벌어지면서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인데 지금 다리 벌리는 건 이게 한계예요. 대신에 뭐 물론 이렇게 다리 들어주거나 뒤로 들거나 아주 크게 움직여줄 수 있죠. 무릎은 의외로 단일 관절이더라고요. 대신에 90도 이상 꺾이는 그런 무릎을 갖고 있고요. 발목도 앞꿈치가 회전을 하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다리 벌리고 포즈를 취해도 크게 문제없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물론 변형이나 합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을 접어줄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거죠. 물론 무릎 꿇기가 가능합니다. 아주 깔끔한 무릎 꿇기 보여주네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상태에서 베이스에 올릴 때는 이 자석이 단쿠가 안면 부분, 얼굴 부분의 뒤에 있어요. 여기 정중앙에. 그래서 여기를 자석에 맞춰서 채삭하고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휴머노이드 상태에서 간단하게 공중 액션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쁘게 잘 되네요. 다음은 랜드 쿠가! 랜드 쿠가 아주 휴머노이드 모드가 굉장히 이쁩니다. 전용 부속품으로는 무장이죠? 블래스터건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랜드 쿠거가 사용하는 블래스터건은 오히려 약간 건담의 빔라이프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묘하게. 그리고 랜드 쿠거의 본체! 이게 확실히 팔다리가 길쭉길쭉하니까 스타일리쉬합니다. 전체적으로 돌려봤을 때도 몸통, 특히 허리의 잘록함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 부분이, 허리 부분이. 그동안의 다른 단쿠가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돌이켜보면, 허리가 다 이렇게 일직선이었거든요. 통째였어요, 이렇게. 직선, 딱. 그러니까, 딱 몸통이 사각형이었어요. 완벽한. 근데, 허리가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또 달라 보이네요. 엄청 달라 보이네요. 거기다가 이 팔뚝도 원래 여기가 보통 접히는 부분이라서 되게 왜소해 보였었는데 두께도 엇비슷하니 팔도 튼실해 보이기도 하고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랜드 쿠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포장해서 꺼내면 이렇게 발이 접혀 있어요. 근데 발을 펴면 발 아래쪽 발만 펴지거든요. 이 위에 있는 발등도 펴주셔야 휴머노이드 상태에 맞게 이렇게 펼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부분 빨간 색깔의 헤드 컬러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테일 부분에서도 빠지지 않고 뭐 턱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 머리 뒤쪽이라든가 이마 라인이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디테일이 조금씩 또 들어가 있어요. 꽤나 기계적인 느낌을 더 받을 수가 있죠. 평소였으면 그냥 빨간 색깔 통이었죠. 그리고 얼굴 부분 역시 제대로 또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입술의 표현이라든가 오똑한 코라든가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보기가 좋네요. 그리고 몸통! 여기서도 특징을 볼 수 있는 게 여기죠. 콕피트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파일럿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클리어 레드의 캐노피 덕분에 내부가 보이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클리어라는 게 확실히 콕피트 해치에는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었던 이 허리, 이 잘록하게 들어가 있는 이 라인을 구현한
이 허리, 아 진짜 이건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팔 부분, 이 팔꿈치 윗부분으로 되게 얇게 구현이 되는 그런 단구가 모형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은 아주 튼실하게 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아래쪽의 비율이 되게 좋아요. 두께가 막 엄청 두껍다 그런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 쪽에도 빨간 색깔 라인 컬러라든가 이 위에 금 색깔 포인트라든가 이런 게 잘 구현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팔 옆이랑 뒤쪽으로 해서 바퀴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여기는 이제 비스트 모드 때 앞발이 되는 부분이죠. 여기도 깔끔하게 뒤로 접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 부분 쭉 내려가면은 다리 부분이 보입니다. 다리 같은 경우도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이 볼륨감,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옆에서 봤을 때 이 특유의 허벅지 느낌이라든가 쭉 내려갔을 때 이 다리 부분, 무엇보다 이제 제대로 변형했을 때 다리를 역각으로 꺾을 수가 있어요. 최초예요.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변형할 때 거기다 발바닥 디테일까지 아주 이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랜드 쿠거의 합금은 어디 쓰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랜드 라이거도 동일해요. 일단은 하체에 집중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무릎의 위쪽 허벅지죠? 그리고 아래쪽 정강이 부분 다 통으로 합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확실히 하중이 아래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를 들어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가동은 어떨까요? 일단 머리 부분 기본적으로 볼관절이고요. 숙이거나 들거나 돌릴 때 아무런 걸리는 거 없이 깔끔하게 돌아가 줍니다. 그리고 어깨는 이렇게 앞뒤로 뽑혀 나오는 건 안 되지만 이 위아래로 이렇게 어깨를 들썩이는 건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놓으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과거에 제가 리뷰했던 그 단쿠가 제품들이 딱 이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팔꿈치는 단일 관절로 90도 이상으로 크게 굽혀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변형 때문이라도 손목도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아예 접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가동을 해주고요. 손목 회전 가능하고요. 그리고 허리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크게 돌려줄 수가 있어요. 아주 이 부분도 시원시원하게 돌아가주는 부분 중 하나네요. 그리고 고관절, 고관절은 볼관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리를 이렇게 돌려주거나 벌리는 것도 딱 요 정도, 여기까지가 한계네요. 대신에 당연하지만 이렇게 다리 앞으로 들거나 뒤로 들 때는 편하게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인데 위아래로 다 아체관절을 쓰고 있어요. 아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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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혀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편하게 움직여 줄 수 있고 역각으로도 다 꺾어 줄 수가 있어요. 다 위아래 관절 전부 다 역각으로 꺾이고요. 그리고 아체관절이 여기뿐만 아니라 더 있어요. 팔을 이렇게 앞으로 들어주는 부분이 라체관절입니다. 아주 여기도 시원시원하게 소리가 아주 경쾌하네요. 그리고 발목 가동도 조금 있어요. 발 부분에 볼관절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포즈 잡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겠더라고요. 아 그리고 고관절은 볼관절이지만 고관절과 연결되어 있는 이 뒷부분 있죠? 단쿠가로 합체할 때 합체 조인트거든요. 얘는 라체시예요. 그래서 확실히 합체되는 부분들이 더 단단합니다. 물론 이제 랜드 라이거도 이 부분은 동일하고요. 당연하지만 무릎 꿇기 깔끔하게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뒷모습을 안 봤네요. 뒷모습 보면은 여기도 꽤나 기계적인 디테일들이 많이 보여요. 등 부분도 그렇고요. 허리 라인도 그렇고요. 조금씩 또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래스터 건 손에 쥘 때 손잡이가 회전을 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좀 더 편하게 손에 쥘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블래스터 건 들려주고 멋진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 상태로 전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랜드 라이거 쿠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외형만 좀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무장으로는 블래스터 건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형태는 이제 쿠거랑은 좀 다르죠. 쿠거랑은 다르게 좀 더 두꺼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손잡이 회전하는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손에 쥘 때는 편하게 쥘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외형 한번 봅시다. 가장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어깨에 무장이 하나씩 더 있다는 거랑 몸통에 이제 머리가 접혀 들어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몸통 디자인이 조금 달라 보인다. 골반 쪽으로 해서 이제 사자 갈기가 더 추가되는 게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금색이 좀 더 두드러지는 느낌이랑 그리고 색깔이 검은색이 약간 달라요. 둘을 놓고 비교하면은 그 미묘한 차이가 좀 더 잘 보이는데 라이거 쪽이 좀 더 톤이 밝습니다. 조금 밝은 검은색이라고 해야 될까? 예.
먼저 머리 부분, 랜드라이거의 휴머노이드의 특징은 이 머리가 또 금색, 전체적으로 금색이라는 겁니다. 아주 색깔 이쁘게 잘 들어갔고요. 빛반사가 그냥 아주 이쁩니다. 그리고 뒤통수 부분까지도 이제 금색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굴! 얼굴 역시 이제 동일하게 입술부터 해서 오똑한 코 다 도색도 잘 되어 있고 네, 조형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몸통! 역시나 캐노피는 클리어 레드, 안쪽에 파일럿 시트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포인트 컬러가 금색이기 때문에 가슴 좌우도 금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허리쯤 가면은 이렇게 랜드라이거의 갈기 부분이 접혀져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하죠. 여기 역시 금색깔 되게 이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갈기 때문에 고관부의 파츠 조형이 좀 달라요. 이렇게 한 칸 파여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어깨 부분에는 이렇게 가동하는 무장이 하나 더 포함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금색깔 라인부터 해서 어깨 뒤쪽의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부분이 여기죠. 팔뚝에 보면은 이쪽은 궤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쿠거는 바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팔의 디테일도 조금 차이가 난다는 점. 그 외에는 접혀져 있는 앞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다리 쪽! 사실상 다리는 방금 봤었던 그 미묘한 컬러 차이 말고는 디테일이나 이런 차이는 딱히 없어요. 컬러 바리에이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 뒤쪽도 궤도 디테일까지도 다 동일한 형태죠. 발바닥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동은 동일하기 때문에 글쎄요. 추가적으로 볼만한 건 없을 것 같네요. 아, 대신에 그건 있다. 이 갈기 때문에 허리 관절이 있지만 갈기랑 이 비스트 모드 이 입부분이 좀 더 길어서 허리 가동이 방해가 된다. 요런 게 좀 있겠네요. 랜드라이거도 무릎 꿇기는 봐야죠. 무릎 꿇기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 멋지네요. 그리고 가볍게 무장을 들고 블래스터 건을 들고 액션 포즈 취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단쿠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빅 머스. 이쪽이 가장 부속품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등에 달아줘야 될 이제 주포죠. 단공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교체용 전지가동솥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빔런처 엄청 크죠. 빔런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흉부에 펄스 레이저건인데 두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딱딱한 재질이고요. 하나는 연질입니다. 그래서 난 파손이 우려된다 그러면 연질만 써도 무방한 그런 형태고요. 딱딱한 걸 써도 상관이 없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빔 런처 이것도 한 사이즈 합니다. 진짜 커요. 이것도 엄청 큽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는 앞부분이 다이건 형태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펼쳐서 뒤로 접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해라든가 이런 파츠 교체 없이도 그 상태로 그대로 즐길 수도 있고, 나는 근데 온전한 빔 런처가 더 좋아 하면은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 중간 부분 잡고 이렇게 빼면 빠집니다. 그래서 나는 빅모스의 그냥 온전한 얇은 형태의 빔 런처를 장비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그냥 그대로 빼면 되죠. 그리고 중간 부분에 손잡이 가동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 손잡이 슬라이드식입니다. 이쪽은 슬라이드로 이제 원하는 위치에서 손에 쥘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지지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뒤에 가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디테일도 꽤 괜찮게 나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꽤 기계적인 디테일도 중간중간 좀 보이기도 하고 뒷부분은 특히나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전지가동손은 말 그대로 전지가동손이에요. 혹시 나는 단쿠가의 철권을 사용하고 싶다, 류의 그걸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 전지가동손을 그대로 활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전지가동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또 가동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따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단공포! 기본적으로 좌우에 요 무장들은 회전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렇게 등에 연결될 조인트와 이제 펼쳐지는 관절들 다 그대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디테일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단공포의 느낌을 잘 살린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빅모스도 처음에 박스에서 꺼내면은 이렇게 발이 접혀 있는데 요 발 안쪽 있죠? 여길 눌러주면 이렇게 발을 펼치는 게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통을 살짝 들고 요 뿔 이렇게 쭉 내려주세요. 내려준 다음에 캐노피 좌우로 펄스 레이저건 장착을 먼저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등에다가 우리 단공포 달아주도록 합시다. 이게 확실히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 넣어줘야 돼요. 딱 소리가 날 때까지. 자, 이렇게 해서 빅모스의 휴머노이드 완성! 아유, 무진장 크네, 혼자서. 전체적으로는 뭐 사실상의 이 단쿠가 토대가 될, 베이스가 될 애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단쿠가를 본다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확실히 근데 무게감이 달라요. 혼자서 무게감이 달라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부분, 머리 역시 이제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앞서 다른 메카들도 그랬지만 아유, 잘생긴 눈매 보세요. 눈매, 날카로운 눈매 아주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통 부분 역시나 흉부의 캐노피 클리어 레드로 된 부분과 내부의 파일럿 시트라든가 내부 구현이 일부 되어 있는 게 또 보이고요. 그리고 맘모스의 귀가 될 부분, 여기도 지금 검은색 라인부터 해서 디테일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빨간 색깔 라인이 도색 처리가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빅모스의 코, 맘모스의 코 부분 다 골반까지 이어져 있는 모습도 굉장히 멋있네요. 디테일도 잘 들어가 있고요. 다음은 팔! 팔 부분도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보면은 빨간 색깔 포인트라든가 이런 메탈릭 컬러의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아까 요 흉부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포인트가 존재하죠. 이렇게 해서 또 어깨의 실루엣을 바꿀 수 있다. 이게 진짜 차이 엄청 큽니다. 보통은 여기서 어깨를 내리는 걸로 이제 좀 실루엣 조정을 하고는 했는데 아예 기믹으로서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이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포개진 부분도 지금 보면은 옆에서 봤을 때 크게 어색함 없이 잘 되어 있고 어깨 뒷부분도 디테일들이 꽤나 들어가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팔 부분 튼튼해 보이는 팔입니다. 확실히 디테일도 디테일이지만 이 특유의 두께, 이 빅모스만의 두께가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고요. 팔꿈치 부분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옆부분에도 마찬가지. 외장 디테일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 궤도가 있는데 이거 궤도 고무예요. 돌아갑니다. 와우! 이게 정말 또 좋네요. 감성 충만해진다 또. 아, 이것도 기분 좋은데요? 그리고 아까는 전지가동 손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일반 손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엄지손가락은 자유롭게 또 가동할 수가 있고 그 나머지 손가락, 검지부터 새끼손가락이 일체형으로서 무장을 쥐는데 좀 더 특화된 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골반 부분도 이런 특유의 굴곡이나 이런 각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은 어떨까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튼튼해 보이는 그런 형태의 골반이네요. 특히나 이 중간 부분이 굉장히 튼실해 보이네요. 무엇보다 이 허벅지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패널 라인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뒤쪽 허벅지 쪽도 포인트적으로 막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던가 이런 부분도 보기 좋네요. 그리고 통으로 합금을 사용을 하는 다리 쪽입니다. 여기 무시무시하죠. 여기 특히나 이 여기가 굴곡이나 각이 되게 많이 져 있어요. 이쪽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좋고요. 이런 작은 포인트들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옆에도 보면은 살짝 이제 컬러가 투톤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또 이제 컬러의 차이를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다 느끼고요. 그리고 발 부분은 메탈릭 실버로 굉장히 이쁘게 또 도색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보면 궤도가 있죠. 아까 팔에서도 있었죠? 동일합니다. 궤도가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매우 매우 보기가 좋아요. 이게 촉감도 좋고요.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빅모스는 합금을 어디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다리, 이 무릎 아래쪽에 지금 요만큼이 다 합금이에요. 지금 통으로 합금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다리도 되게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몸통인데 몸통에 잘 보면은 요 이제 옆구리의 요 회색 부분을 제외하고 이 옆구리 검은색 부분부터 이 겨드랑이 타고 올라가는 이 검은색까지 다 합금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빅모스가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럼 빅모스의 가동 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 부분 기본적으로는 볼관절이라 고개를 이렇게 살짝 들어주고 숙여주고 가능하고요. 돌아가는 데는 딱히 걸리는 거 없이 잘 돌아가 줍니다. 편하게 움직여주고요. 대신에 이제 머리 집어넣을 때 이렇게 아예 목 요 파츠째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들 때 살짝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부터가 진짠데 아 이게 빅모스는 전신의 한 95%를 아니 95%? 아니 98%를 다 라쳇 관절을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어깨 역시 앞으로 이렇게 뽑혀 나오는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어깨를 들썩일 수 있어요. 살짝 보면은 이렇게 라쳇 관절로 큼지막하게 이렇게 어깨가 들어지고요. 거기다 여기 라쳇도 되게 단단해요. 소리부터가 단단한 소리가 나잖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팔, 이 어깨를 옆으로 드는 부분이 관절이 이중 관절입니다. 잘 보면 기본적으로 팔 바깥쪽에 관절이 있지만 더 깊은 곳에 관절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밑으로 내려왔죠. 여기에 관절이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크랭크축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어깨를 들썩일 수 있는 요 어깨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어깨가 유연합니다. 대신에 변형을 하거나 할 때 이 어깨의 위치 잘 보면은 팔 길이 차이가 꽤 납니다. 이거 이 어깨가 밑으로 내려와서 그런 거니까 변형을 하거나 할 때 이 어깨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미세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팔꿈치 아래쪽이 라쳇 관절입니다. 잘 들어보면 아주 시원시원한 라쳇이 아 이렇게 해서 라쳇만 가지고도 90도 이상 꺾여지는 팔꿈치를 볼 수 있는데 위에 관절이 또 있어요. 이 부분까지 하면은 네, 완벽하게 굽혀지는 아주 완벽하게 굽혀지는 팔꿈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위에 관절은 라쳇이 아니에요. 대신에 좀 단단한 그런 형태의 튼튼한 관절로 되어 있어요. 참고로 팔을 앞으로 드는 부분도 아주 튼튼한 너무 튼튼한 라쳇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허리 가동 있습니다. 홍보대처럼 이렇게 몸통을 들어주면은 코를 분리시킬 수가 있고 조인트를 접고 아래쪽을 먼저 이렇게 아래쪽 조인트에 맞춰서 끼워주고 위에도 내려주면 코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회전을 합니다. 심지어 생각보다 많이 움직여요. 많이 움직여요. 이게 뭐지? 이게 내가 알던 빅모스의 허리?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다음은 고관절. 고관절도 이제 거의 다 라쳇이거든요. 일단 스쿼트 부분은 크게 걱정 없이 내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크게 가동을 해줍니다. 그나마 라쳇이 아닌 곳이 이 다리 회전부. 굉장히 좀 타이트한 그 관절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그리고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는 부분 여기도 어우 굉장히 튼튼한 라쳇으로 되어 있고요. 옆으로 들어도 다리가 통으로 합금인데 네, 잘 버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관절이 이 허벅지 쪽에 또 관절이 하나 또 있어요. 여기에 이거는 이제 변형할 때 골반을 옆으로 늘려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리를 앞으로 드는 부분도 역시 라쳇으로 튼튼하게 90도까지 안 떨어져요. 그리고 무릎도 이게 이중 관절이었어요. 기본적으로는 아래쪽에 라쳇 관절이 가동을 해서 90도 정도 가동을 할 수 있지만 이 위에도 관절이 또 있어요. 잘 잡고 움직여 보면은 위쪽 관절이 또 있죠. 그래서 아래쪽 관절까지 하면은 90도 이상 굽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빅모스 자체는 발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발바닥을 이용을 합니다. 발바닥 자체가 단쿠가로 합체했을 때 발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활용을 해요. 잘 보면은 이것도 안쪽에 라쳇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빼보면은 발목의 안쪽과 이 중간 부분이 라쳇으로 되어 있어요. 움직여 보면 이렇게 라쳇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옆으로 왔을 때 여기가 또 안쪽으로 가동되는 포인트입니다. 이걸 통해서 발바닥 접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발바닥을 완전히 밀어넣는 게 아니라 한 클릭 정도 바깥으로 빼주는 게 좋아요. 한 클릭 정도 이렇게 이렇게 살짝 빼준 뒤에 살짝 꺾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저 발바닥이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좀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다리를 조금 벌려놔도 괜찮고요. 참고로 골반 움직이실 때 스쿼트 이중관절로 되어 있거든요. 잘 보면은 지금 이 라인 딱 허리랑 딱 맞는 라인, 이게 정상이고요.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려 최대한 올린 게 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은 스쿼트 움직이기 처음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은 상태에서 올리면 좀 더 편해요. 그리고 듬직한 빅모스의 무릎 꿇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튼튼해 보이는군요. 빅모스도 간단하게 액션 포즈 한번 취해봅시다. 무기 한번 들려줘 봤고요. 이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한번 취해볼까요? 그냥 빔 런처, 팔 앞으로 딱 이렇게 향해서 정면을 향해서 빔 런처 들어봤습니다. 웅장하네요. 역시 빅모스다. 자, 휴머노이드도 전부 완성을 했겠다. 무게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재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글 파이터, 가볍겠죠? 26g 정도 나오네요. 26g 이글 파이터는 역시 가볍습니다. 랜드 쿠거, 짠. 아, 이쪽만 해서 124g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은 라이거, 아, 56을 왔다리 갔다리 했나? 이 126g 정도네요. 자, 그럼 대망의 빅모스 과연 빠밤. 뭐야? 혼자 1kg가 넘네. 뭐야, 1017? 1017.8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와, 혼자 1000g이 넘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휴머노이드들끼리 모아봤습니다. 아주 very good. 아, 근데 진짜 사이즈에서 오는 웅장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장난 아니에요. 정말 그냥 이대로만 딱 이렇게 전시를 해도 아무런 그게 없겠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변형도 하고 합체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전기대 개별 변형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글 파이터. 이글 파이터는 단쿠가로 합체할 때 헤드로 변형하는 거 말고는 비스트 모드 하나니까 비스트 모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옆모습 보면은 단쿠가 헤드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등에 턱이 딱 맞아 들어가거든요. 잘 보면 요 등에 공간이 살짝 보이죠? 여기에 안면 부분을 맞춰서 안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머리를 커버로 덮어준 뒤에 날개를 좌우로 펼쳐줘요. 그 다음 어깨 위쪽에 보면은 검은 색깔 부분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반대쪽에는, 아래쪽엔 디테일이 없어요. 이 디테일이 앞을 보게끔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팔을 그대로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그리고 손바닥이 앞을 보게끔 팔을 돌리고 손목부터 말아주세요. 말아주듯 이렇게 해주고 접어주면 됩니다. 등 뒤로. 양쪽 다 완성하면은 이렇게 이쁘게 포개진 형태의 팔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발을 접고 그대로 골반부터 해서 뒤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글 파이터의 기수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이글 파이터의 비스트 모드 완성! 역시 이쁘다. 이글 파이터는 이 비스트 모드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스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렇게 위에 조인트를 빼서 뒤집습니다. 자석이 위로 가게끔 뒤집어주고요. 이제 자석이 이제 바닥을 향해 있거든요. 여기다가 탁! 이렇게 올려주면, 자, 이런 식으로 스탠드 위에 올려서 전시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는 초회 한정판을 리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빠밤! 어그레시브 비스트 어택 이펙트! 클리어 블루 컬러가 진짜 이쁘게 되어 있어요. 와우! 역시 클리어 블루 역시 이쁩니다. 이거를 이글 파이터를 가지고 와서요, 이 내부 공간에 맞게 딱 맞게 그냥 이렇게 쏙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진짜 딱 맞거든요. 안성맞춤으로 그냥 쏙 들어가요. 짜란! 이글 파이터의 필살기 어그레시브 비스트 어택! 이게 TV판에 등장하는 모습이거든요. TV판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뭔가에 감싸져서 힘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돌진을 해서 적을 공격하는 그런 형태의 필살기였죠. 아, 보기 좋다. 보기 좋아. 아무래도 그동안엔 없었던 이펙트기도 하다 보니까 되게 유니크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이 이글 파이터에서 나는 바닥 쪽에 나는 손바닥이 있는 게 더 좋아 라고 하시면은 팔, 이거 접혀있던 팔 그대로 펴서 앞으로 향하게 하신 다음 손 교체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특유의 그 손바닥이 보이게끔 이렇게 변형시킬 수도 있거든요. 취향대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렇게 손바닥이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은 스탠드 위에 올리기가 조금 힘들어요. 지금 자석이 좀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좀 필요한데 어느 정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손이 내려와 있으면은 이 부분이 조금 벌어져가지고 조금 애매해 보일 수도 있겠네요, 요거는. 자, 그럼 랜드 쿠거 라이거부터는 우리 전차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변형 과정 자체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적당적당해 보면서 갈게요. 손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주고요. 발톱 뒤에 있던 거를 앞으로 접어줍니다. 예, 손을 가리는 느낌으로 접어주면 되고요. 팔 옆으로 돌려줍니다. 그 다음 흉부! 그대로 흉부를 들어 올려서 머리까지 올려주고요. 가슴 좌우의 파츠를 조여서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그리고 팔을 앞으로 들어서 그대로 위에 올려놓은 이 몸통 쪽에 맞게 이렇게 포개주고 그리고 다리, 발도 다 집어넣어주고요. 다리를 90도 앞으로 들고 위쪽 관절만 접어줄 거예요. 위쪽 관절만 이렇게 역각으로 꺾어줄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흉부가 접혀진 부분에 돌기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이거랑 발바닥의 조인트랑 맞춰서 고정을 해줄 겁니다. 이 발바닥 조인트가 이게 대단히 깊숙이 밀어넣는다기보다는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는 느낌, 그냥 그런 느낌이고요. 나머지 앞다리 부분 팔꿈치 접어서 역시나 이 팔꿈치 쪽과 이 발꿈치 쪽, 팔꿈치 발꿈치에 예, 조인트가 있으니까 이걸 맞춰서 또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팔꿈치까지 발꿈치에 끼워줬으면은 뒤에 올라와 있던 골반 파츠를 이렇게 뒤로 넘겨주고요. 이 등에 있던 포를 살짝 이렇게 빼줍니다. 회전이 되거든요. 이러면 이제 이 상태로 두면 완성. 자, 이렇게 전차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랜드 쿠거 빠밤. 일단 굉장히 튼튼합니다. 확실히 이 고정 조인트들을 통해서 고정을 해놓으니까 흔들림 없이 아주 편안하게 완성이 됐고요. 바닥 부분도 깔끔하게 이 연결된 부분이 아주 마음에 들죠. 그러면은 랜드 라이거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라이거도 쿠거랑 일단은 똑같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짠! 랜드 라이거도 전차 모드를 완성을 했습니다. 탱크 모드! 이쪽은 등에 캐논이 이렇게 두 갈래로 따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약간 액션성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둘을 같이 놓고 보면은 사실상 변형이나 이런 컨셉이 비슷한 친구들이어서 그런가? 잘 어울립니다, 둘이. 자, 그러면은 빅모스 한번 탱크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어깨에 올라가 있는 이 뿔을 이렇게 들어 올려주고요. 한번 들어 올려준 다음에 머리를 들어 올려요. 예, 단공포도 살짝 뒤로 넘겨놓고 이렇게 머리를 든 다음에 180도 돌려줍니다. 그 다음 머리를 이렇게 다시 닫아주면은 머리 깔끔하게 수납. 완벽히 들어갔고요. 깔끔하게 수납됐고요. 이대로 흉부를 쭉 들어 올려줍니다. 여기도 살짝이나마 이렇게 고정하는 탁 락기구가 또 있어요. 그래서 끝에 가면은 착 하고 올라가는 요 느낌도 꽤나 좋네요. 그 다음 올라온 코를 완전히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고 그대로 이제 뿔째로 다 이렇게 돌려서 검은색 파츠를 전체를 다 돌려서 앞으로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요 귀 펴줄 거예요. 펴준 다음에 관절도 이렇게 접혀있는 크랭크축이거든요. 이중관절이라서 이것도 완전히 펼쳐줍니다. 그 다음 파츠를 전부 다 안으로 내려준 다음에 요거 귀는 안쪽이 바깥을 보도록 이렇게 안으로 접어주고요. 이 뿔도 상하도 회전시켜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앞부분은 딱 이 모양. 이렇게 뿔도 접고 코도 접고 귀도 접고 그리고 접혀져 있던 이 어깨 외장을 다 펼쳐주고요. 이제 주먹을 안으로 넣어줄 건데 엄지손가락을 안쪽 끝까지 이렇게 포개줍니다. 그 다음에 주먹을 누르면 안으로 쏙 들어가거든요. 근데 뺄 때 손톱을 걸 데가 없어요. 그치만 이 밑에 있는 궤도 째로 잡고 앞으로 빼면 짜잔! 딴! 이거 정말 이거 느낌 너무 좋아요. 궤도 빼고 다시 넣으면은 주먹은 원위치. 이거는
이건 정말 경이롭다. 이 기믹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주먹을 집어넣었으면은 이 손목 뒤에 보면은 구멍 뚫린 판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들어 올려줍니다. 여기가 이제 고정 핀이 들어갈 곳이에요. 그 다음 팔을 앞으로 들고 그리고 팔 돌려주고 그리고 아래쪽 관절, 라쳇 관절만 완전히 가동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어깨 완전히 들어주고 이렇게 다시 돌려주고 위치 잡아주면은 어깨 부분도 보면은 앞으로 살짝 내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 클릭 정도 내려줘야 합니다. 어깨도 완전히 이렇게 머리랑 라인 맞게 덮어주고요. 이렇게 하면 대략적인 실루엣이 좀 보이나요? 앞부분이? 자, 이렇게 양팔 다 해줬으면은 하체로 가도록 합시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골반입니다. 골반이 이렇게 사선으로 엉덩이 방향으로 슬라이드 될 거예요. 이렇게 엉덩이 부분 잡고 골반 딱 잡고 밀어 올리면 딴! 자, 이렇게 골반이 톡 하고 올라옵니다. 이 상태에서 주의할 점이라 그러면 스쿼트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중관절을 밑으로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래로 잘 내려준 다음에 스쿼트째로 다리를 90도 움직여줍니다. 아, 그리고 발도 접어야겠죠. 발 접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까 골반 바깥쪽으로 꺾였던 거 있죠. 이렇게 해서 허벅지 쪽에서 관절이 하나 더 있다고 했었잖아요. 요거 이제 써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얼추 지금 탱크가 완성되어 가죠. 이때 역각으로 꺾기 전에, 무릎 꺾기 전에 중요한 포인트가 발바닥입니다. 이 발바닥 부분이 한 클릭 정도 바깥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딱 이 정도, 한 클릭 정도 바깥으로 나와서 이 각진 부분이 이 외장 끝부분이랑 대략 맞게 요 정도 한 클릭 정도 빼주면 됩니다. 딱 이 정도! 지금 발꿈치 안쪽에 보면은 각진 부분이 있잖아요, 모서리. 여기가 요 외장 끝자락 모서리랑 딱 맞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무릎을 내리면은 이제 락이 풀려요. 그래서 역각으로 꺾입니다. 자, 이렇게 역각으로 꺾은 뒤에 고정을 해줄 건데 아까 팔꿈치에서 펼쳤던 요 외장 있죠? 여기다가 이 발꿈치를 걸어줄 거예요. 이렇게 걸어서 고정을 하고 이 발 부분에 있는 고정 핀을 펴서 요 팔이랑 또 연결을 할 겁니다. 이게 고정 핀이 생각보다 힘을 많이 줘야 딱 하고 맞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확실히 더 흔들리진 않아요. 되게 튼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빅모스의 전차 모드 완성입니다. 확실히 빅모스가 만질 때가 많아요. 예. 특히나 이 중에서 가장 사이즈도 크니까 이게 손에 가득 차서 또 몸통이랑 다리에도 통으로 합금 들어가니까 확실히 만질 때 무게감이 남다르긴 합니다.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단해 보입니다. 뭐 거의 그냥 철옹성 같은 느낌. 예, 옆에서 봤을 때도 크게 틈 있는 거 없이 깔끔하게 모여있는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네요. 야, 그치? 빅모스는 이래야지. 자, 이렇게 전차 모드로 한 번에 다 또 모아봤습니다. 요 모습도 보기 좋네요. 어떡하냐, 이거. 다 보기가 좋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어그레시브 비스트 체인지! 비스트 모드 봐야죠. 어그레시브 비스트 모드. 일단 이글 파이터는 이게 그냥 비스트 모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나머지 랜드라이거, 쿠거, 빅모스의 비스트 모드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랜드 쿠거부터 일단 이 상태에서 그냥 팔다리만 풀어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앞다리 쭉 펴서 이렇게 발 펴주고 그리고 뒷다리 이 뒷다리를 역각으로 꺾어줍니다. 아, 그냥 역각이 아니라 진짜 동물처럼 완전히 역각. 이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도 펴주고요. 이렇게 역각으로 완전히 꺾어주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러면 너무 좀 딱 다리를 접고 있는 느낌이니까 적당히 아래쪽 관절은 살짝 펴면서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네요. 그 다음에 등에 있었던 폰은 캐논은 뒤로 돌려서 꼬리처럼 만들어주고 그리고 어깨를 좌우로 살짝 벌린 다음에 랜드 쿠거는 입이 이렇게 접혀 있어요. 그래서 입을 펼치고 입도 벌려주고 짜란! 랜드 쿠거의 어그레시브 비스트 모드! 멋있지 않습니까? 역시 랜드 쿠거다.
이 검은 색깔에서 오는 이 멋짐. 이 멋. 요건 또 감출 수 없거든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요 얼굴 라인. 야, 이 비스트 모드 얼굴 라인 진짜 예쁩니다. 진짜 이 뭔가 길쭉길쭉 하면서도 샤프하게 빠진 게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랜드 라이거도 쿠거랑 비슷합니다. 기본적인 건 같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도 역각으로 꺾을 수 있고요. 자, 앞다리도 동일하게 펴고 꼬리 만들어주는 것까지도 동일한데 머리 부분이 약간 다르죠. 접혀져 있었던 갈기를 펼치고 이렇게 콕피트 방향으로 뒤집어준다. 자, 랜드라이거의 어그레시브 비스트 모드 완성! 아, 얘도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이 샤프함, 이 날렵함 아주 보기가 좋군요. 아, 마음에 든다. 그리고 둘을 같이 뒀을 때, 아이고, 그냥 멋지네요. 예. 특히나 아무래도 이 다리 뒤쪽이, 뒷다리가 역각으로 이렇게 제대로 꺾인 게 이거는 최초거든요. 기존의 다른 단프가들은 아마 이게 관절이 무릎이 한 개인가 그럴 거예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더 동물적인 이런 느낌을 준 거는 이건 또 유니크하다. 다음은 빅모스의 어그레시브 비스트 모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역시나 전차에서 할 거고요. 일단은 뒷다리 먼저 만져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록을 풀어줍니다. 앞뒤 연결한 거 싹 풀어주고요. 요렇게 다리 락을 다 풀었으면 아까 연장해놓은 발바닥 있죠? 완전히 밀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핀들도 다시 접어주고요. 고정 핀들. 그리고 무릎을 다시 세워줍니다. 이게 무릎 외장 있죠? 이게 스토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닫은 상태에서는 역각으로도 안 꺾이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뒤로만 꺾이는 거죠? 근데 무릎 외장을 여는 순간 역각으로도 꺾이고 이렇게 신축도 가능합니다. 빠밤! 이게 스토퍼 역할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 다음 무릎 외장 다시 올려주고요. 그리고 발바닥도 펴줘야죠. 쫙 편 다음에 안쪽 발. 요 빅모스, 맘모스의 발을 펼 거고요. 자, 뒷다리 작업을 끝냈으니 앞다리 만져줘야죠. 앞다리는 팔 완전히 펴고 돌려줍니다. 그리고 요 안쪽으로 해서 손톱걸이가 있고 요 손톱걸이 통해서 펴주면은 이제 앞발이 펴지거든요. 앞발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연장할 수 있었잖아요. 어깨 부분, 어깨 관절이 두 개라서 이렇게 쭉 내릴 수 있었잖아요. 이걸 최대한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봤을 때 앞다리 뒷다리가 수평을 잘 이루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머리 부분, 앞다리는 양옆으로 좀 펼쳐놓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접어놨던 거를 다시 다 펴주면 됩니다. 자, 귀도 다시 만져서 이렇게 맘모스처럼 만들어주고 상하 부분 위로 펼쳐주고 코 앞으로 펼쳐주고 빅모스의 어그레시브 비스트 모드 완성! 아, 웅장하다, 웅장해. 자, 이렇게 모든 비스트 모드를 완성을 해봤습니다. 로우 앵글로 한번 딱 한번 또 보여줘야죠. 멋있다. 아, 야이구야. 살짝쿵 위에서도 한번 보고요. 이게 역시 네 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글 파이터에다가 어택 이펙트. 자, 이렇게 혼자서 필살기를 쓰고 앞으로 돌진하는 이글 파이터 모습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야, 멋지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더 합체 하가네벅스 단쿠가의 리뷰 1편 수전기대편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합체편으로 이제 리뷰를 이어갈 건데 이게 앞서서 이게 개별 메카들도 만질 게 되게 많아가지고 무엇보다 사이즈가 커지면서 디테일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볼 것도 많고 만질 것도 많고 해볼 것도 많으니까 와, 이게 1편도 시간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2편에서는 이제 모자 쓰고 신발 신으면 끝이니까 사실상. 아, 근데 확실히 재밌습니다. 이게 큼직큼직한 것도 있는데 아, 이게 손맛이 있어요 역시.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쁘실.